상아탑 하드 가실 분 오세요. 상아탑 하드입니다. 방제 2다구요? 숙련 숙제 팟이에요. 혹시 상나탑 트라이 유저인데 브리핑해 주시면서 플레이 가능하신가요? 이 친구를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84줄에 가운데로 순간이동을 해요. 그리고 딜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길한 꽃봉우리가 피어나기 전에 막아야만 한다고 하네요. 자, 이걸 먹었어요. 가시라는 버프가 들어옵니다. 가시 버프는 나의 무력화가 올라가고 3중이 되면 날카로운 가시가 됩니다. 보라색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못 먹었네요. 썩은 가시라는 디버프가 들어오고 적의 3중이 되면 제자리에 속박이 걸립니다. 저 썩은 가시가 벽에 닿게 되면은 이렇게 촉수가 날라와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먹어줘도 됩니다. 근데 무리해서 먹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순간이동을 하고 머리 위에 있는 버프를 보고 찐 카운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출혈룬 도 작동 중이기 때문에 피가 빠지는 틱 데미지를 보면은 뭐가 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40줄 중반대 가면은 가운데로 순간을 해서 방어태세 버프가 45초 동안 걸려있는데 이 버프 동안은 때리면 이렇게 데미지 반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 때리면 안 되고요. 4명 중에 한 명이 머리 위로 이렇게 타겟팅이 생기는데 그 타겟팅을 따라가는 장판이 캐릭이 만나게 되면은 저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속도가 구슬을 깨줍니다. 노란 구슬을 깨줘야 돼요. 노란 구슬은 총 최대 6개까지 나오고 노란 구슬을 일정 시간 안에 깨지 못한다면은 일정 시간 뒤에 터지면서 주변에 광역 수면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방어태세가 끝나면은 여기에 화염수류탄이나 화속속 스킬을 던져서 불을 지펴줘야 돼요. 불 지펴주지 않으면 얘가 광폭상태에 들어가서 상당히 아파집니다. 공속도 빨라지고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 관문은 정말 쉬운 곳이에요. 참고로 25개 이상을 넣게 되면 대화염 상태에 걸리고요. 받는 데미지가 증가가 됩니다. 구속구 택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속구를 도화관님이 까주신다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처음에 주호하면 하울링을 하고 이때 구속구를 하나 까줍니다. 이 구속구는 웬만하면 머리 위에 눈뜬 사람 주시자 쪽에 깔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시자 쪽으로 저렇게 물어 뜯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속이 됨과 동시에 보스는 이렇게 구속구를 뜯어내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주변에 라카이서스의 피라는 걸 먹게 되면은 나의 쿨타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어요. 대신에 라카이서스 피 버프가 있는 상황에 피격이 당하면은 이렇게 피가 계속 빠집니다. 자, 구속구를 물어 뜯는 모션을 두 번째 하고 있어요. 두 번째까지는 무력이 됩니다. 자, 보스가 구속구를 뜯으려고 한가 동시에 무력이 뜨지 않고 빙글 불을 쏘면서 돌았어요. 피가 90줄 때에 나오는 거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주시가 찍힙니다. 주시자에게 라카이서스는 불을 뿜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 주시자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외곽에 가서 쫄 위치에서 카운터를 대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머리 위에 주시가 뜨면서 이렇게 쫄이 브레스를 쏘려고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빙글빙글 돕니다. 만약에 빙글빙글 돌다가 멈춰서 쫄한테 브레스를 맞게 되면 전멸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게 빙글빙글 돌아주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는 구속구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보스의 충첩은 총 갑옷강화가 3개가 됐습니다. 이때 이거 끝나면 높은 확률로 카운터가 나와요. 이 카운터는 원래 시간제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의하시고요. 이때는 구속구를 또 까주고 카운터가 끝난과 동시에 까주고 근데 방금은 2구속이 됐기 때문에 파괴가 떴어요. 파괴가 떠가지고 파괴를 시키니까 보스의 버프 갑옷강화가 전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전멸기를 파괴를 했다. 그리고 하울링을 한과 동시에 다시 갑옷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스한테 이 경각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보스한테 구속구가 들어가면 일정 시간 동안 구속구를 다시 넣을 수 없는 디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저 디버프 안에는 구속구를 까면 안 된다. 보스가 대가리를 돌렸어요. 저를 봤죠? 앞으로 갑니다. 피가 낮아져서 가는 다음 페이즈 전조 모션이에요. 갔어요. 가운데가 안전자리고요. 보스가 내려오는 위치를 봅니다. 보스가 여기 내려왔죠? 점대칭으로 반대로 가주시면 돼요. 여기에 가만히 서서 보스가 브레스 쏘는 거를 보고 돌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브레스를 쏘고 있어요. 브레스를 먼저 쏜 자리가 빨리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앞에서 날아오는 구슬을 피하면서 닿으면 됩니다. 저 구슬을 맞게 되면 운고라고 석화 버프가 생기는데 석화는 정화로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서폿들이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착함과 동시에 무력을 해주면 보스 주변으로 피자장판이 생기고 우리는 피자장판을 피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베템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베템이 봉인이 풀리자마자 이렇게 가운데 구속구를 까주게 되면은 보통 높은 확률로 저렇게 구속구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은 바로 구속구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파괴가 걸리겠죠. 우리는 여기서 파괴를 시켜주고 바로 딜을 한번 몰아주면 됩니다. 아들을 먹어주고요. 딜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딜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스한테 지금 경로라는 버프가 시간에 따라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 경로 버프는 우리가 받는 데미지도 증가되지만 보스가 받는 데미지도 증가가 되어 사실상 타임어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로 버프가 많이 쌓이기 전에 우리는 빠른 딜을 해가지고 보스를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의 기본 패턴 같은 경우는 이다의 게임 방송이라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상하탑 기본 패턴에 대해서 모든 패턴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스가 앞으로 왼발 오른발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왼쪽 먼저 긁는 패턴이 나와요.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다 알고 가야 죽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관문은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어쩔 수 없어. 이거 게임하면서 패턴 알려주라고 하면 이 속도로 말을 해야 패턴 설명이 가능함. 이 속도로 안 하면 패턴 설명 못해요. 이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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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나. 자, 상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은 보스가 우리를 보고 하늘로 뜹니다. 여기서 장판을 피해야 되는데 장판을 맞는 이유는 이 장판을 맞으면 5중첩까지는 맹렬한 불꽃의 디버프에 의해서 우리가 딜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한타임 딜을 하다 보면은 145줄이 되면 가운데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라카이서스가 아닌 파이어혼이 바닥을 4번 찍어요. 찍을 때마다 동서남북에서 꺾인 방향에서 기둥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9시, 3시, 6시, 12시였어요. 그러면은 9시를 맞추고 이렇게 첫 기둥을 맞춘 다음에는 하늘에서 저 기둥 파괴로 인한 동굴에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잔해를 보고 안전하게 피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기둥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파이어혼이 기둥에 마지막에 받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파괴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바로 파괴 폭탄을 까주시고요. 파괴 스킬 좀 넣어줍니다. 파괴가 됐습니다. 보통은 파괴가 안 되는데 파괴가 됐어요. 파이어혼이 피통이 45줄가량이 되면은 여기서 마리우쉑이 뭐라고 하면서 가운데로 날아가요. 이때 파이어온 주변에 오라가 도는데 이 오라의 방향을 보고 어디를 찍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력을 하게 되면은 기둥 빈 자리로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딜머리를 해주면 보통은 파이어온은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토스를 꺼내는 패턴이 없는 나와야 되는데 치토스는 못 봤네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대충 정할 거 정하고요. 들어가요. 카운터 패턴이 바로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조우하자마자 이렇게 딜을 한번 몰 수가 있겠네요. 자, 돌진은 패턴입니다. 지나가면은 잔상이 남아서 호로로로록 치니까 저거는 조심해야 돼요. 자, 빙글돌기 패턴이고요. 라자람이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피통이 160줄이 되면 나오는 패턴이고요. 곱삼으로 씁니다. 장판을 두 번 이렇게 피해주고 이 거울이 쏘는 노란 장판을 이렇게 피해준 다음에 장판을 한번 더 피해줍니다. 저 장판 마지막 장판은 거울을 맞춰야 돼요. 거울 위에 지금 구슬이 3개 떠있죠? 3번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2번 맞췄고요. 장판 피하고 장판 피하고 노란 장판 피하고 진짜 장판 맞추기. 그러면 이때 곱삼 플러스 1 자리에 거울이 뜨는데 저거를 무력화를 시키면은 그 자리가 복구가 됩니다. 무력화를 시키지 않은 자리는 거울이 터지면서 낙사 구역이 생겨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끝나가네요. 오늘도 아크라시아를 지켜보자고요. 네. 자, 라자람이 공중에 떴어요. 한번 긁습니다. 그리고 똥이 생겨요. 2번 긁습니다. 그리고 똥이 생겨요. 노란 장판이 생겨요. 맞으면 날아가요. 들어가서 딜을 해주면 됩니다. 자, 딜을 하다 보면은 특수한 패턴이 나와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구슬 속입니다. 저 구슬은 위아래서 치면 데미지 반사가 있기 때문에 좌우에서만 쳐줘야 된다. 피통이 113줄이 됐어요. 지금 되면은 다음 패턴이 나옵니다. 눈앞에 현역되어서는 안 돼. 라자람한테 집중해라고 세일했다고 말을 합니다. 거울을 찌르기 시작해요. 저 칼이 거울을 관통하면 그때는 진짜로 우리가 카운터를 쳐야 되는 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거울만 담당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거울은 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안 쓰고 무력을 하면 됩니다. 거울 카운터를 성공하게 되면은 무력화 수치가 증대가 되나? 여기서도? 그건 모르겠는데 거울을 카운터를 실패를 하면은 전 파티원 무력화 주는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력화를 해야 되니까 거울 카운터를 실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주기적으로 노란 장판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카운터 패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성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피통이 지금 55줄이 되었습니다. 55줄이 되면 곱삼 자리에 거울이 나오고 바로 파괴를 해줘야 됩니다. 파괴를 하면은 나한테 무력화 증가가 돼요. 이걸 성공하게 되면은 랜덤한 한 사람한테 줄이 생기기 전에 이 파괴를 해야 됩니다. 줄 생겼죠? 그럼 제가 이렇게 뺏어요. 장판이 나와요. 하나, 둘,
세 번째 나올 때 머리 쪽을 잡습니다. 6시 부근에서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이 잡은 사람을 줄 연결된 사람이 거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던져줘야 돼요. 이 거울 안으로 들어오면 이면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면 세계에는 가디언이 한 마리는 있는데 가디언을 잡아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잡아야 되냐? 이 맵 테두리에 보면은 지금 타이머처럼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슬슬슬슬 깎이고 있죠? 저 시간 안에 다 잡아야 됩니다. 어디를? 안에 있는 애를 이렇게 내부에 다 보내주셔야 돼요. 자, 아내를 잡고 나오면 이렇게 라자람이 길을 모으다가 한 명을 낚아챕니다. 이 자리는 7시에서 잡기 때문에 7시에서 대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무력화가 나오는데 무력화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무력화를 꼭 성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40줄이 되면은 강화 패턴 씁니다. 알려주려고 가운데 가서 이렇게 길을 모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딜을 해야 됩니다. 라자람이 공중에 떴어요. 그러면 이 미대 장판이 사라지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딜을 해주시면 돼요. 피가 7줄이 남았네요. 끝났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이다이 게임 방송 유튜브 가보시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끝. 와, 가,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즐게 마시길 바라고요. 선생님 연애하는 법도 강의 좀 해주세요. 파이팅 하시고요.